일반적인 성향에서 좀 벗어나 있는 조금 마니악한 예, 좀 성향인데 미쳤어요. 약간 별미인데 잊을 수 없는 맛 있잖아요. 네. 아, 그게 왜 자꾸 생각나지? 약간 이런 느낌. 나 처음에 그 홍어회 먹었을 때. 미치겠는데 생각나. 한 1년 있다 말해. 그러니까요. 네. Gear Times. 네, 팬더 커스텀샵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1펜 한 5대를 쫙 했는데 그거 다 합친 가격 한 번에 그냥 기기기기기결 결. 예. 이렇게 기승전결도 아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뭔가 약간 현타가 오는 가격 1,000만 원도 아니고 999만 8천 원 뭐야 그냥 1,000만 원이지. 그렇습니다. 쿠니페텔레입니다. 가끔씩 저희가 나오죠. 쿠니페. 쿠니페는 이제 자석이 구리, 구리. 니켈, 철 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쿠니페. 보통 이제 뭐 세라믹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고 쿠니페텔레가 저희가 최근에 뭐 그래도 가끔 하거든요. 예, 2021년도에 알리코 쿠니페. 두 개, 2023년도에 하나 했는데 뭐 알리코 세라믹 쿠니페 중에 자주 안 보이는 좀 독특한 자석 쿠니페입니다. 쿠니페는 2021년도 4월에 나온 모델이 그때도 헤비렐릭이었고요. 선생님은 탄 고기가 맛있다. 저는 감기는 텔레 77.5. 그리고 2021년 11월에 했던 쿠니페가 76.5 나왔네요. 깨끗해서 좋다. 톤이 불친절한 듯 풍성하다고 해서 츤텔레. 츤텔레 말고. 츤텔레. 은총 씨랑 같이 했었던 게77.67 나온 게 2023년 3월에 하나 있었고요. 에이지드 앰버 내추럴 색상이었고 내추럴 서부 내추럴 개척 시대의 멋쟁이 뭐 이런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쿠니페텔레는 80점을 아직 넘은 모델은 없어요. 대부분 뭐 77점 전후로 이렇게 점수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헤비렐릭이기 때문에 선생님 오랜만에 프로파일링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쓰던 텔레일까요? 이게 보면 이것도 리버스예요. 네, 리어 픽업이 이렇게 그렇죠. 달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달리고 이것도 바꿨겠네요. 이거 열심히 20대 후반 아니면 30대 초 남자 남자. 기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기타 잘 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굉장히 몇 년간 돈을 아껴갖고 이걸 구입해갖고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치고 있는데 곱게 다 까졌죠. 네. 그러니까 막 올라운드 플레이어야. 그런데 드디어 밴드를 만들어갖고 열심히 연습하던 중에 이제 앨범을 내려면 녹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밴드 녹음을 하려는데 녹음비가 없어. 아. 아, 그래갖고 알바를 하는데 이 냄새가 저거야 저거. 정수기 필터 냄새. 정수기 필터 냄새랑 디젤 냄새가 같이 나. 그러니까 봉고 3를 타고 다니면서 정수기 필터를 갈아주는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셜록 병호 아니야? 아, 너무 쓸데없이 디테일해서 진짜. 야, 야, 그렇구나. 역대급 디 와. 그러게요. 그 필터 갈러 오시잖아요. 아, 디젤 냄새랑 정수기 필터 냄새가 봉고 3. 아, 그렇군요. 예. 봉고차 타고 다니면서, 디젤 차 타고 다니면서 정수기 필터를 갈아주시는 알바를 하면서 녹음비를 모으고 있다. 왜냐하면 기타를 팔 수는 아이고, 없으니까. 그렇죠. 이 기타는 내 생명과도 같은 예. 거니까. 벌써 개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개조 많이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정수기 필터 열심히 갈아서 번 돈으로 이제 앨범 멋진 앨범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야, 이거 뭐 오늘 술술 기가 막히네요. 정수기 필터의 디젤이요. 네 알겠습니다. 봉고 3 필터 청년. 예. 봉고 3 필터 청년 텔레. 웅진 좋습니다. 코웨이일까? 그러게 어딜지 궁금하네요. 예, 그럴까요? 2022 리미티드 에디션 쿠니페 텔레. 갑자기 뭔가 열심히 사는 예. 청년의 그런 꿈과 희망을 응원하게 되는 그런 텔레가 되었습니다. 1,000만 원.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은 98.5cm, 무게는 3.4kg, 두께는 44 플러스 2mm, 12프레트 뒷둘레는 80mm입니다. 투피스 로스티드 셀렉트 엘더바디에 헤비렐릭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로스티드 쿼터손 메이플 4개, 라지 C 백쉐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빈티지 스타일 튜너, 그리고 앞으로 돌아와서 본넛, 플랫 라미네이티드 그러네요. 로즈우드. 그래서 로즈우드가 아주 두툼하게 올라가 있고요. 지판공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1 네로톨 6105 프렛이 올라가 있습니다. 브릿지에는 커스텀샵 핸드마운드 로디드 오일 노케스터 픽업이 들어가 있고요. 4개는 와이드레인지 쿠니페 엄버커가 올라가 있습니다.
네, 원 볼륨 원 톤에 듀얼 스택 험싱 텔레 와이어링 3웨이 픽업 셀렉터 가지고 있고요. 리버스 노캐스터 브릿지. 네. 예. 그리고 브릿지 위드 RSD 컴펜세이티드 브라스 세들이 들어가 있는 네. 모델입니다. 네. 컬러는 블랙 오버 3톤 선버스트. 오.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잘 드러났네요. 네. 쿠니페가 더 좀 느물느물하죠, 애들이. 쿠니페 느물느물. 네, 네, 좀, 네. 좀 징그러워. 들러붙어. 네. 자, 듀얼리스트고요. 진짜 락킹하다. 가운데 놔놓고
굿. 아이, 멋있다. 와, 멋있다. 이거 진짜 좋다. 멋있어요. 멋있긴 멋있지. 멋있긴 멋있어. 멋있긴 멋있어. 응. 이 모든 물건이 돈값해. 예. 그렇습니다. 푸니페. 야,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보러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와, 자동 연주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동 정수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동 정수기.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프로파일링이 뭐 너무나 마음에 들었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제가 그 쿠니페 텔레는 항상 뭔가 톤이 불친절한 듯 풍성하고 쫙쫙 감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뭔가 일반적인 성향에서 좀 벗어나 있는 조금 마니악한 성향인데, 네, 미쳤어요. 그거를 약간 별미인데 잊을 수 없는 맛 있잖아요. 네. 아, 그게 왜 자꾸 생각나지? 약간 이런 느낌. 나 처음에 그 홍어회 먹었을 때 미치겠는데 생각나. 한 1년 있다가 그러니까요. 약간 왠지 모르겠는데 자꾸 땡기는 그런 맛. 네. 그래서 저는 텔레 중독 이렇게. 중독 금방 돼요. 중독되는 느낌. 네. 텔레 중독. 중독도 중독인데 끊을 수가 없어. 끊을 수가 없어. 그렇습니다. 아주 독특한 텔레. 네,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기타가 좋아도 절대 80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이 스쿼드를 보면 나와요. 선생님 사운드 36, 네. 가성비 9. 4배 차이다. 가성비 9436이야. 이게 뭐야, 세상에. 편의성 15, 디자인 17, 총점 77이고요.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9. 이러니 어떻게 80을 맞아요. 편의성 15, 디자인 18, 총점은 76, 평균은 76.5입니다. 네, 그래도 이 와중에 77 언저리에 붙어 있는 것만 해도 진짜 용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 최근에 그 77.67 나왔던 애도 10, 11 이렇게 받았거든요, 가성비를. 네. 옛날에 가성비 막 13씩 받던 때가 있었는데 이때는 다 600만원대였어요. 600만원이었으면 네. 이거 지금 600 초중반. 지금 이거 600이었으면 가성비 지금 뭐 18 나오고 18.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가성비가 99를 맞았는데 76.5라니 뭐 선방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약간 길티 플레저 같은 기타예요. 네, 진짜 뭐랄까, 아, 왜 좋은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자꾸 땡기지 라는 느낌의 텔레 쿠니페입니다. 뭔가 여러분들 뭐 우리가 알리코나 뭐 세라믹이나 이런 뭐 픽업들 사운드는 익숙하잖아요. 익숙하죠. 뭔가 약간 아, 별미인데 뭔가 좀 불친절하면서도 나한테 좀 충격을 줄 만한 새로운 매력이 필요해, 네, 하시는 분들은 쿠니페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여러분들에게 리프레시가 되지 않을까, 맞아,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쿠니페 텔레는 여기서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팬더 재팬 5대와 커스텀샵 1대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밸런스로 기기기기기 결 게임을 한번 해봤는데, 천층에다 올려놓으면 텔레가 이렇게
텔레가 이렇게 턱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뭐 기승전결도 기승전결이고 네, 점입 가경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점점점점점 경 네, 이렇게 된 거죠. 네, 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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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음음경. 점음경.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우리가 그 필터 청년 봉고3 네. 필터 청년의 또 꿈에 대해서 응원하게 됐고요. 네. 네, 다음번에도 이렇게 재밌는 기어들 모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매일매일 기어타임스.